반종민 소장님의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이노 와이어리스, 샌즈랩, 솔리드, 그리고 엑스게이트까지 준비해 주셨고요. 이태곤 전문가님은 비트 컴퓨터와 GST, 또 SEMCNS, 가온그룹, 필 옵틱스 총 다섯 가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 10가지 종목들도 빠르게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첫 종목 주시죠. 네, 자람 테크놀로지고요. 이 자람 테크놀로지는 그 통신 반도체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XG 그 스폰칩이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광트랜시버부터 해서 그 기가 와이어를 통한 그 생산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통신 장비와 관련된 좀 연관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9년 당시 때 그 XG 그 스폰칩에 대해서도 시스템 온칩에 대한 개발에 좀 성공을 했던 이력이 있기는 한데 해외에서는 이 동사의 경우는 좀 이력이 있다 보니까 해외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레퍼런스가 이제 노키아나 버라이즌 등의 굵직한 고객사를 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10월에는 이제 글로벌 탑 통신 장비 기업과 165억 원 규모의 기술 개발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기업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찾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기업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그 통신 인프라 구축 정책에 따른 모멘텀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동사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이러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BEAD라고 좀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30년까지 총 425억 달러의 자금을 좀 집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동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는 노키아의 그 RISC 그 V 기반 통신칩 좀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기대된다. 여기까지 이야기 맞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자람 테크놀로지였고요. 미국의 통신 정책 혹은 노키아 관련 수혜주로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 10%대 낙폭 나오고 있는데 기회로 봐도 좋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비트 컴퓨터입니다.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정보,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어제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이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제도화를 신속하게 좀 촉진해야 된다. 국민의 이익이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발언들을 좀 쏟아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은 좀 시장 자체가 조금 약세 흐름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락세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비대면 진료가 기존의 수준보다 계속해서 이제 완화를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진 환자를 좀 중심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 사업들을 뭐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었죠. 그래서 야간이나 휴일이나 뭐 이런 경우에도 좀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 컴퓨터가 보통 이제 차트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윗꼬리를 계속 달면서 이제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계속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짝 모습은 좀 다른 양상입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윗꼬리를 굉장히 좀 길게 만들었었던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매물을 더 이상 많이 쏟아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비트컴퓨터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 비트컴퓨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이노 와이어리스고요. 이 이노 와이어리스는 이동통신용 시험장비 개발 제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결국 통신 장비 업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무성망 최적화 솔루션과 빅데이터 솔루션 등을 통해서 단말기 제조사에 좀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통신 장비로서는 추후엔 이제 6G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뭐 주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일시적이 빈번하게 좀 6G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의 그 5G 스몰셀 수출이 4분기에 집중되는 그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 와이어리스에 대해서 4분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작년에 한 170억 전망을 했는데 그 올해 영업 그 재작년 때 그 170억 전망을 했는데 올해 좀 크게 전망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장기적인 흐름들로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7일 때 약 한 11%의 보호 예수 해제 물량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물량이 실제 매도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LIG 그룹에 대해서 물량이 보호 해제가 된 거기 때문에 LIG 그 물량이 일시적으로 그 매도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 현 주가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노와이어리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일곱 번째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GST입니다. GST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지금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이제 전 고점을 좀 돌파를 한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장 초반 상승했다가 이제 매물이 좀 나오면서 뭐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비했을 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G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스크러버라든지 칠러 장비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관련된 이런 서버들을 또 액침 냉각을 하게 되면 전력 소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감소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제 GST가 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사실 이제 GST 같은 경우에 삼성 전자나 그리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 마이크론 이런 이제 고객사들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 GST가 계열사가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14개나 되는 계열사를 또 보유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이런 약세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많은 큰 움직임을 좀 나타나지는 못했지만 비로소 저는 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또 이제 마이크론 내에서도 이제 점유율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중국이나 유럽 쪽도 그래도 좀 이제 양호한 이런 매출의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파운드리 업체 뭐 TSMC겠죠. 이런 쪽에도 초도 물량이 좀 납품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기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ST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 줬는데요. 저 일곱 번째 종목으로 함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볼게요. 네, 센즈랩입니다. 이 센즈랩은 사이버 위협 인텔리언스 전문 업체인데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지난 17일 동사가 이제 CTX에 대해서 GPT 스토어에 입점을 했다는 내용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 CTX 서비스의 경우에는 AI 엔진을 활용을 해서 이제 뭐 파일을 분석을 하고 특정 파일 해시 조회를 좀 지원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파일의 악성 여부나 이제 공격 그룹 그리고 타겟 국가의 산업 등에 대해서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다는 특징이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AI 쪽과 같이 좀 연계돼서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지난 15일 때는 센즈랩 컨소시엄이 키사와 사이버 보안 AI AI 데이터셋 구축이 좀 완료됐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동사가 사이버 보안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특화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산업이나 이런 게 계속 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이버 보안 쪽에 대해서는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멘텀이 계속 좀 유효하고요. 그 이거래 전때는 좀 크게 급락은 했지만은 지금도 뭐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수급적인 이탈한 흔적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작년 6월에 발주를 한 사이버 보안 AI 데이터셋 최신화 그리고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상당히 남아 있어서 오히려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10% 이상을 목표가로 좀 두고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센즈랩 같은 경우는 지난해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지난주부터 조금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 이탈이 없다라는 부분 추가적인 매수 관점 유효하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볼까요? 네, 샘 CNS입니다. 샘 CNS는 뭐 작년에 이제 여름쯤에 7월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좀 터치를 하는 이 모습이 뭐 어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유일 세라믹 생산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도체 이 테스트에 필요한 이 프로브 카드 핵심 부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라믹 이제 프로브 카드를 생산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4개 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점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공급은 한정적이고 수요는 좀 많다 보니 이 샘 CNS의 주가가 그동안 행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국내는 이제 TSE 그리고 코리아 인베스트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프론드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에게 다 이제 이 샘 CNS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낸드화가 계속해서 이제 고도화가 되다 보니 이제 이 샘 CNS가 갖고 있는 이런 세라믹이 계속해서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용량이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고점을 아직은 좀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오늘도 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고 반도체 쪽이 뭐 좋지 않은 이런 흐름인데, 그래도 2% 넘는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밀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고점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이제 기대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샘 CNS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주시죠. 예, 통신장비주인 솔리드인데요. 계속 지금 통신장비주를 갖고 오는 것은 그래도 박스권 매매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온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인데 5G 등의 통신 환경을 위한 다양한 장비를 좀 개발을 하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IBM과 협업을 하고 있는 크립토랩의 그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크립토랩에 대해서도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경우에는 뭐 통신 장비 플러스 양자 암호화도 같이 좀 연관돼서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18일부터 이제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인용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솔리드 주주의 자사주 매입과 실적 성장, 솔리드 주주에 대해서 주주들이 자사주 매입과 실적의 성장에 걸맞는 주주 환원 강화를 좀 촉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인용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동사의 경우에는 소액 주주들이 행동주의 펀드를 활동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3월 정도 감사 보고서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동사의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에 따른 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하면은 여전히 상방에 6,800원 이상대는 좀 매도를 하시고 다시 내려오면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주시죠. 네, 가온그룹입니다. 이 가온그룹이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 AI 이 탑재 발표가 좀 나타나면서 슈팅이 좀 나왔는데 다시 좀 이제 한 풀 좀 꺾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점 부근에선 다시 좀 이제 매수세가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온그룹 같은 경우에는 국내 AI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 1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뭐 KT에 이제 단말기라든지 뭐 스피커 이런 부분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뭐 IPTV하고 AI하고 뭐 융합한 이런 디바이스도 개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CES에서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도 또 이제 AI 휴대폰을 또 이제 생산을 좀 시작을 했는데, 이 생산형 AI 기술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전기기에 이제 모두 이제 탑재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하락세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뭐 냉장고가 됐든 뭐 세탁기라든지 뭐 청소기라든지 많은 가전에 이런 AI 기술이 좀 탑재가 된다라고 했었을 시에는 추가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려와 있는 이런 자리에서 꾸준히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AI 디바이스 시장과 관련해서 기회가 무궁무진한 가온 그룹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주시죠. 예, 엑스게이트고요. 이 엑스게이트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및 관제 서비스 사업을 좀 주로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대 주주가 가비아입니다. 그리고 이 가비아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한데 결국은 이제 가비아가 상승했을 때 엑스게이트가 좀 떨어진다 하면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스게이트가 상승을 했을 때 가비아가 일시적으로 좀 흐름들이 미비하다 그러면은 가비아 쪽을 좀 단기 관점으로 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9월입니다. 그러니까 퀀텀 VPN 기술 탑재의 제품 상용화에 대해서 좀 성공을 했던 이력이 있었고 SK 등의 그 통신 사업자 통신 기업도 동사에 좀 제안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레퍼런스가 좀 상당히 있기는 한데 기술력에 대해서 동사가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양자 암호화 관련된 이슈로 추후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그 홈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과 그 해외 시장에 대해서 공략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시아와 미주 지역의 확대 기대 그리고 사우디 시장 진입에도 좀 계획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뭐 주가가 조정을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5,800원대에서 6,200원대만 잘 지지를 하고 거기에서 주가에만 잘 안착을 하면서 흐름들만 잘 유지를 해준다면은 기술적 관점으로는 굉장히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좀 비중을 좀 적게 좀 진행을 한다 하면은 오히려 7,000원대까지도 바라보면서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충분히 매수 구간이 유효한 종목으로 엑스게이트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네. 소개해 주시죠. 네, 필 옵틱스입니다. 사실 이제 필 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뭐 OLED 사업이라든지 이런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2차전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반도체 노광기라든지 뭐 마이크로 LED 리페어 장비 이런 다양한 라인업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OLED 쪽이 이제 36% 정도 좀 차지를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자회사를 통한 이제 2차전지 장비가 62% 좀 차지했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에 대한 비중도 상당 부분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 크게 뭐 움직이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며칠 전, 이틀 전부터 상승세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사실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많은 이제 고객사, 파트너사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신사업으로 유리 기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제 뭐 YC킴이라든지 이런 대장주들이 슈팅이 좀 나오고 그랬는데 이 필옵틱스 역시 뭐 유리 기판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 그리고 기술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옵틱스 가 기존에 이제 OLED 하고 있었던 사업들, 뭐 반도체 사업들 이런 부분들 이외에도 유리 기판에 대한 내용들, 뭐 기존에 이제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 기판을 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기판에 대한 수요도 점차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신사업이다 보니 이런 기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또 이 아이패드에 이제 OLED 적용을 위해서 설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20가지 종목들 빠르고 정확하게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오늘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시청자께서 오늘 두 분 추천 종목 다 너무 좋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모든 종목들이 좋았지만 이 중에서도 딱 한 가지 종목만 골라서 탑픽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의 탑픽 가격 전략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소장님 종목부터 볼까요? 마지막 종목인 엑스게이트인데요. 이 엑스게이트는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더 흐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는 매수가를 5,500원 이하로 좀 지정을 했는데 최근에 지금 주가의 변동성들이 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면서 저 PBR에 따른 관심은 좀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그쪽에 관심이 쏠리면서 성장주들이 지금 조정을 좀 거세게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엑스게이트도 어떻게 보면 성장주 중심의 지금
흐름이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추가 조정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5,500원 이하 때는 좀 매수 가능하는 시점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 매수를 했을 때 목표가는 오히려 지금은 그 6,200원대가 그러면은 저항 구간으로 그 전환이 됩니다. 그 저항 구간으로 전환이 됐을 때 일시적으로 좀 시세가 분출이 된다 하면은 차익 시간이 충분히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7,500원으로 좀 지정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4,700원 이하로 이탈했을 경우에는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4,700원 아래 때는 지금 별다른 그 지지 구간이 없기 때문에 더 열려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7,500원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의 탑픽도 확인해 볼게요. 네, 필옵스틱스에 대해서 좀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차트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나타났다가 어제 오늘 좀 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당연히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하향세를 좀 보여주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라고 좀 지켜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필옵틱스가 이제 기판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CLX가 됐든 온디바이스가 됐든 HBM이 됐든 모든 반도체하고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때마다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그러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고점 여기죠. 이 11,000원선을 1차적으로 좀 이제 목표가로 좀 설정해 놓으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자리를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12,500원 정도 전 고점 부근까지 조금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소 뭐 이제 눌렸다 가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락하는 구간도 좀 견뎌야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저점 구간 형성하겠습니다. 박스권 하단 부분인 8,500원 선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00원이 좀 돌파되는 12,500원 선까지 이제 목표가로 대응하시면서 수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탑픽 필 옵틱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목표가 12,500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들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챙겨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